노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계속 이렇게 앞으로도 자리 채워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내일 안 오시는 분 있나요? 아, 좀 아시구나. 일단 너무너무 와주셔서 감사하고, 요즘 날씨가 많이 춥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따뜻하게 입고 다녔으면 좋겠고, 가습기 꼭 틀고 자고요. 가서 마라열떡 먹고 푹 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와주셔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저는 되게 이제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몇 개 있는데, 제일 아 오늘 진짜 재밌었다. 근데 진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뭐 시즈니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치리거든요. 뭐야, 로맨티스트야 뭐야. 근데 그거를 본인들 그 얘기를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 우리치리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좋아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크게 해줘가지고 진짜 감사합니다. 아 무슨... 아 나는 네가 그 말을 했을 때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뭘까? 뭐 So cool 뭐 Fun Awesome Sexy 어나 그렇게 하고 내가 좀 핫해. 근데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우리치리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 시즈니 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지니 이렇게 부른대요. 근데 우리가 시즈니 하지만 공식은 시즈니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NCT즌 NCT잖아요. 너무 준희 어때요? 준희? 준희 씨. 아니 근데 뭔가 또 우리 칠과 뭔가 이렇게 공명이 되는 듯한 느낌의 공명? 도형의 공명. 그 안에 뭐 아이디어 있으시면 던져주세요. 칠즈니? 칠즈니와 우리 칠. 오호. 우리 칠즈니. 아 원래 있던 거예요? 아 있던 거래? 오 우리 칠즈니 괜찮다. 우리 칠즈니 좋다. 아무튼 저는 그냥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진짜로 다시 한번 이렇게 진짜 객석 하나하나 자리를 채워줘서 너무 고맙고, 우리 멤버들도 고맙고, 그리고 약간 지금만을 생각하는 거를 잘 못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항상 살면서 막 앞으로 뭐하지? 아니면 과거에 아 왜 그랬지? 약간 이런 생각을 위주로 하는 사람으로서 지금만을 생각하는 순간들이 많이 없는데, 오늘은 좀 진짜 딱 이 순간만을 생각했던 것 같아가지고 오늘 공연에 또 완성해준 우리 시즈니에게 너무 고맙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감사하고 집 돌아가시는 길도 꼭 조심히 들어가고 내일도 꼭 만났으면 좋겠어요. 뭐 우선 일단 앵콜 올라오기 전에 또 봤죠. 제가 또 여기 시즈니가 함께 준비해온 이런 것들과 함께 이렇게 보면서 즐거워하는 모습 보면서 저도 뒤에서 기분이 굉장히 좋았고, 이렇게 또 이런 플랜카드나 또 이런 이벤트까지 정말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여러분이 그 해준 그 하트랑 시즈니 하트 우리치 이거 보면서 든 생각이, 정말 정말 많은 사랑을 보내주고 계시구나 생각이 들면서, 정말 보답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 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사실 가끔 뭐 몸이 피곤하거나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진짜 시즈니가 보내주는 사랑의 그런 크기를 생각을 하면서 보답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힘이 들거든요. 그리고 정말 이 일을 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또 감사한 큰 사랑이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더욱더 멋있는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많은 사랑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분 한 분 이렇게 자리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까 뭐 살짝 맛보기로 했었는데 여러분이 우리 칠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그거 한 번만 더 해줄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준비하면서부터 정말 저 나름대로 뭔가 많은 일들이 있었고 뭔가 선택을 해야 하는 일들도 있었고 했었는데 정말 항상 그 안에서 1순위가 되는 거는 여러분들과 저희 팀입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앞으로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저는 이 팀 안에 있을 거고 우리 시즈니 여러분들 앞에서 무대를 할 것입니다. 저는 제 스스로 생각했을 때 저는 약속을 하면 지키는 남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한 약속은 저의 책임감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책임감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저를 믿어달라는 건 아니겠지만 저희 팀을 믿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호경아 제가 없더라도 우리 멤버들 잘 부탁하고 우리 멤버들 많이 사랑해주고 저 또한 또 아직 멀었어요. 근데 너무 벌써부터 슬퍼할 일은 없었고 아시죠? 여러분들 벌써부터 슬퍼하시면 안 돼요. 그러기에 제가 어제 너무 슬퍼했는데 아니 그거 정말 그것 때문만은 아니었고 정말 이런저런 감정이 너무 많았었어요 사실 어제. 근데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다시 보니까 다시 이렇게 전원꾸러기 태용으로 다시 돌아오기도 했고 또 뭐 말로는 또 책임감 있는 남자가 될게요 라고는 하지만 뭐 그건 맞잖아요 그쵸? 네 앞으로도 우리 팀 많이 사랑해주시고 태일이 형까지 포함해서 우리 태일이 형 마음고생 아마 제일 심할 거예요. 마음고생 아마 제일 심할 거고 제일 힘들 건데 그래도 우리 아홉 명 이렇게 우리 칠진이가 있으니까 또 할 수 있고 또 할 수 있고 또 할 수 있어요. 알겠죠 여러분? 그러면 이상 NCT 127의 리더 태용이었습니다. 박수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여러분 즐거웠어요. 와 이제서야 약간 어제인가? 어제부터 왜? 아니야? 뭐예요? 한 명이 대표로 얘기해볼까?
아, 잘생겨서래. 근데 오늘 느꼈던 건, 와, 진짜 마프가 진짜 많다 보니까, 와, 진짜 아까 마크는 내가 데려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몇 명 많더라고. 그래서, 내가 더 굉장히 이겨내야겠다. 이거 그쳤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랑 눈을 마주치면서 파워먼스를 했는데 그만큼 좀 더 여유도 생겼고 여러분들도 약간 어색함이 좀 가깝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없어져서 좀 더 뭔가 서로 교감을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여러분들을 가까이서 이렇게 볼 때마다 알아요 여러분 진짜로 나의 자존감을 진짜 올려주는 건 진짜 항상 여러분들이었어요. 아무튼 6회라는 되게 많은 어우 좋다 목소리 너무 좋아요. 네 6회라는 그 콘서트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일이 있었고 되게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해줬고 그리고 내일은 더 남았지만 여기까지 이끌어 보아주신 여러분들이 진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재밌었어요? 한 번 더 오늘 재밌었어요? 저도 오늘 하면서 진짜 감정이 울컥울컥 했던 게 뭔가 여러분들의 이 사랑이 진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오늘 수많은 플랜카드와 수많은 눈먼봉을 보면서 내가 이 직업을 진짜 잘 선택했구나. 가수가 내가 하고 싶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내일이 마지막 공연인데, 내일 마지막까지 무탈하게 멤버들이랑, 잘 마쳤으면 좋겠고요. 내일도 오시는 분 있어요? 많이 오시네요. 네? 내일 못 와요? 자꾸 저쪽에서 아니, 마이크 드려라. 그러니까 드려라. 네 아무튼 여러분들이 있기에 저희가 있습니다. 늘 항상 감사드리고 정말 저희가 앞으로 더 열심히 성장해서 여러분들에게 사랑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들이 앞에서 너무 좋은 말들을 많이 해줘서 좀 다른 얘기를 하자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이 체조 경기장의 맛을 알아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가요? 사실 뭔가 더 크고 넓은 장소들도 너무 좋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런 장소에서 노래방을 하고 그러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가까이 가서 막 인사도 하고 하는 게 너무 소중하다고 느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와 체조 경기장에서 공연하는 거 너무 즐겁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 나날들이었고 진짜 내일이면은 뭐 정말 이제 이번 투어에 서울에서 하는 콘서트의 마지막 날이 될 텐데 너무 아쉽죠? 진짜 아쉽다 진짜 아쉽다. 저 멤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6위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진짜 많았어요. 너무 힘들겠다라는 생각도 하면서 체력적으로 너무 힘이 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사실 뭐 이렇게 준비하면서도 멤버들도 많이 아팠고 병원도 많이 다니면서 어떻게 해서든 연습도 하고 공연도 준비하고 하는 과정들이 되게 힘들었는데 그냥 무대에 올라오면은 사실 저의 힘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힘으로 하는 것도 있다고 너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신기하게도 1, 2, 3 때는 못하던 게 막 무대에 시작하면 하게 되고 이런 게 다 우리 CGN들이 보내주는 응원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이면 정말 마지막 날인데 이 공연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노력하신 우리 연출팀과 우리
SM 가족분들 그리고 일회생 비롯한 안무가 선생님들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내일까지 모두 모두 무사히 공연 힘내서 잘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단체 인사를 드려볼까 하는데요. 마지막 곡을 남겨둔 채로 저희가 단체 인사를 할 건데 굉장히 아쉽네요. 뭐 굉장히 끝내기 싫은 느낌 들어요. 마라 엽떡 여기서 먹고 갈까? 만년 먹으러 저를 몇 개 시켜야 되지? 근데 좀 너무 좋다. 신박하고 한 4개 먹으면 우리 충분히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만명 먹으려면 몇 개 시켜야 돼? 1인분 400개? 400개? 5개? 400개? 그러면 내 생각에 여기 동네 있는 사람들 다 오늘 알아 다 못 먹어. 근데 우리 8명이서 하나 먹으니까 야 두 개는 먹어. 아니야 우리 진짜 2개 먹어. 2개 시키면 남길 수도. 우리가 2개 시키면 남겨. 자, 네. 여러분 저희의 마지막 곡 듣고 싶죠? 네! 언젠가부터 이 곡이 저희의 엔딩곡이 되어버린 것도 있는데 사실 그것도 다 여러분들 덕분인 것 같아요. 이 곡을 부르면 뭔가 여러분들이랑 또 다시 만나는 날을 기약할 수 있을 것만 같아서 이 곡이 마지막 곡으로 됐는데 마지막 곡 다시 만나는 날 들려드리면서 저희 인사 지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투더월드로 할까요? 그럽시다. 그래요. 투더월드로 쓰시라.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투더월드 3!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